이유 163, 47kg 오형. 아리 키는 162, 몸무게는 48kg, 혈액형은 O형입니다. 색깔은 뭐 핑크색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변치 않게 계속 좋아하는 색깔은 하얀색. 난 하얀색을 제일 좋아해.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파란색도 좋아졌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 한식도 좋아하고 일식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찌개도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해.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해. 결국은 다 좋아해. 피자, 햄버거, 스시, 그리고 케이크, 빵 종류 다 좋아하고요. 미친 듯이 빵순이죠? 미친 듯이 빵순입니다. 그리고 콜라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대신 한식은 안 좋아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미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많은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둘은 무슨 사이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아니, 우리 둘이 사귀냐고. 일단은 우리는 같이 잠을 잡니다. 한 침대에서. 일단은 우리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씻을 때도 같이 씻어요. 그리고 숨 연습도 같이 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미유와의 관계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지만 친자매입니다. 네,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어요? 일단 어릴 적으로 거슬러 가면 난 어릴 때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누구 언니? 우리 언니. 그래서 언니가 노래 부르면 따라 부르고 언니가 춤추면 따라 춤추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자랐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웃긴데? 웃긴데? 웨딩피치가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웨딩피치였어? 응. 웨딩피치가 이제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고 비가 막 내리면 탁 변신해가지고 세상을 구하니까 나도 세상을 구하고 싶었어. 아, 그리고 이제 좀 더 자라고 이제 머리가 좀 정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어떤 작가요? 일단은 그런 내용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소설 작가나 드라마 작가 같은 게 되고 싶었는데 나중에라도 도전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모델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포즈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키가 안 커서 그 꿈은 접는 걸로. 네, 그쵸. 꿈이 바뀌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꿈은 유치원 다닐 때 정도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화가가 잠시 꿈이었습니다. 매력 포인트라는 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는 컴플렉스였지만 요즘에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입. 없어? 진짜로? 매력 포인트가 그렇게 없어? 도윤이? 작은 입 하든가. 그래, 미유보다 작은 입. 그날 두 번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춤이란? 안 하면 아픈 거? 오.
할머니 될 때까지 하고 싶은 거.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영향을 준 첫 번째 사람은 언니예요. 저는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춤으로 처음으로 영향을 준 건 언니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너무 춤도 잘 추고 나한테 알려주기도 했고 또 너무 착하게 알려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고 우와 이 사람들 너무 춤 잘 춘다 했던 사람들은 푸시캣 돌스라고 외국의 팝 그룹인데 엄청 섹시하고 에너지 넘치고 되게 당당한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그 그룹이 엄청 예쁘게도 예뻤고 춤도 너무 잘 춰서 나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았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와 이 사람 너무 멋있다 에너지가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비욘세예요. 비욘세의 무대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고 많이 반성했고 또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I'm a slave for you라는 노래를 보고 한 소절 불러주시죠. 그거를 보고 그냥 그때 볼 때 그냥 전신에 소름을 받았고 그때부터 뭔가 외국 무대들이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빠져들기 시작한 가수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실제 성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하긴 화면상에서 우리 저희는 계속 춤만 췄으니까 그쵸 성격은 알기가 힘들죠. 아까 자매라고 했잖아요.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좀 조용하고 오히려 좀 차분하고 여성스러워. 언니의 실제 성격은 이 세상에 아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좀 빠르고요. 뭐라는 좀 빠르고 그리고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진짜 많이 가리고 그리고 어색해 보여요. 처음에 보면 안 좋은 거 말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하고 여려서 좀 철벽을 많이 치는 성격인데 알고 보면 되게 강아지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막 개흉내도 잘 내고 언니가 개흉내 되게 잘 내요. 그런 정도로 엄청 까불까불대고 발랄하고 한번 입을 열면 얘기도 계속하고 내가 대답도 안 해도 혼자 이렇게 계속하고 그런 정도로 되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춤추는 뭔가 되게 섹시하게 찌르보면서 하는 그런 웨이브였나? 방금 언니 같았니? 그런 웨이브의 아리는 실제 성격과 좀 다른 걸. 춤출 때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 미유는 되게 활발하고 이렇게 뭐 가끔 뭐 이렇게 말하는 영상 같은 걸 막 이렇게 올리면 막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해요. 미유는 좀 엉뚱하다, 뭐 약간 4차원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있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미유는 되게 사람을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요. 심하게. 심하게 해요. 심하게 해서 제가 꼭 항상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라고 해도 항상 자기가 좀 약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봐도 남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쉽게 좀 더 상처받고 되게 여리인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생각보다 어른스럽고 엄마 같은 사람. 되게 말 잘해주네. 자, 그리고 저희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어떻게 그렇게 몸매를 비슷하게 좋게 유지를 하는 비법이 있느냐.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하시느냐, 식단 뭐 관리라든지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너무 많았죠. 실은 저희가 이 몸무게가 된 거는 한 1년 정도 됐고,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되게 말랐었어요. 요즘에도 언니들 너무 말랐어요, 날씬해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살을 찌운 거예요. 예전에는 42kg, 43kg, 이제 44kg 이렇게 42, 44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말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몸매가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외 가수들 무대 보면서 되게 우리가 너무 말랐다 생각이 들고 건강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하루 6개씩 먹고 밤에 야식도 많이 먹고 라면 먹고 막 많이 찌웠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살을 찌운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 몸매를 유지하고 몸매가 좀 약간 말란 보이는데 좀 건강해 보이면서 좋다라고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따로 운동을 막 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끼리 몸매를 관리하는 비법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매 관리 비법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몸매 관리 그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몸매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렇게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신 운동을 하는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어떤 스타일로 움직이거나 자세를 하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되더라, 이 정도의 팁은 굉장히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니가 말한 것처럼 컨텐츠로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A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두 번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Q&A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약간 섹시한데 귀여운 사람, BTS의 V 분과 모태솔로인데 아직도 모태솔로이냐고, 그냥 잘생겨서 좋은 건가요? 그러면은?